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순환 법칙을 근거로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 동지부터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된다는 천문학적인 근거문헌은 있고, 입춘부터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된다는 천문학적인 근거문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주 명리학 박사들과 자칭, 타칭, 대가라고 하는 사주 명리학자들은 입춘부터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한심한 주장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입춘부터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된다는 주장은 천문학적인 근거 없는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천문학적인 근거문헌이 있습니까? 동지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천문학적인 근거문헌은 있지만,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천문학적인 근거문헌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입춘부터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주 명리학 박사들과 자칭, 타칭, 대가라고 하는 사주 명리학자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구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사주 명리학 박사를 양성하는 모 대학원과 명리사 자격증을 관장하는 모 역술인 단체에서 언론에 제시한 사주팔자 입춘세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이 동지세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으로 확인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평생 알던 내 사주가 틀렸다고라는 제목으로 실린 데일리한 2009년 5월 26일자 기사와 600만 명이 점 헛봤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충청투데이 2008년 3월 10일자 기사, 그리고 엉터리 점 배웠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데일리한 2008년 2월 21일자 기사가 그 증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무런 천문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입춘부터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후한무치한 사주 명리학자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지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고 했던 그간의 주장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마저 못본채 하며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는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천명과 인사를 연구하는 사주 명리학 박사들이라면 그간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 천문학적인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문학적인 근거 문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입춘부터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천리를 연구하는 사주 명리학자들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일찍이 공자님께서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확인된 오류를 감추기 위해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만 반복한다면 누가 그를 지각 있는 사주 명리학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은 사주 명리학 박사를 양성하는 모 대학원과 명리사 자격증을 관장하는 모 역술인 단체에서 언론에 제시한 사주팔자 입춘세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은 동지세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2021년 소띠해는 지난 2020년 양력 12월 21일 동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